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지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보고 싶었어요. 바쁜 3월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루쯤은 좀 힐링 데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저랑 함께 데이트하시면서 힐링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고고! 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보습. 그리고 마스크다, 날씨다, 막 뒤집어지고 하는 데에는 또 진정. 가장 뭐 핵심적인 피부 관리에 있어서 핵심 테마인 것 같아요. 수분 보습, 충전, 진정. 이 정도일 텐데요. 제가 요즘에 아주 유용한 녀석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사실 바쁜 등원 시간, 진짜 그 10분 이 뭐야? 5분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이 시간에 저는 세수하자마자 3초 컷, 3초 안에 바로 뿌려버리는 이 미스트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일단 이 녀석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살짝 이렇게 흔들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한참을 쳐다보면서 흔들었던 첫 만남을 기억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펄스럽고 광채가 이렇게 나면서 뭔가 영양이 가득해 보이는 이 내용물이 딱 보이는 순간 믿음이 갔고 화장실에다 딱 놓고 세수한 후 직후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착착착 뿌려주는데 여기 안에는 살룬 추출물과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영양감이 풍부하고 수분을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탁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전에 근데 살룰 추출물이라고 하면은 쌀뜨물로 이렇게 세안을 하기도 하고 예로부터 좀 미백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아마 이렇게 살룬 추출물이 이렇게 화장품 안에까지 들어가는 성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미백과 노화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탑재한 기특한 미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제가 뿌려볼게요. 얼굴에다가 입자가 아마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느껴졌죠, 여러분. 되게 고와요. 어떤 거는 몇 번만 뿌려도 좀 이렇게 액체가 좀 맺힌다고 해야 되나? 아침에?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곱기 때문에 한번 살짝 흔들어서 세수하고 난 직후에 이렇게 첫 기초 케어 단계로 한 바퀴 돌리고 저는 마구마구 뿌려도 뭔가 얼굴에 뭉침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끔 액체가 딱 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딱 감싸주는 듯하게 잘 고루 분사가 된다는 점을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광채가 일단 보셨다시피 광채를 얘가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광채를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서 나오는 수분광 있죠. 이제 번들거리는 유분광 말고 촉촉해서 나오는 수분광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로 수분 충전을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는 가볍게 이 모이스처 크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 굉장히 수분감이 벌써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 굉장히 꾸덕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쩌면 지금 형태도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세럼과 로션의 그런 중간 형태 정도로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무겁게 덧바르는 것보다는 얘가 충분히 이 미스트가 수분을 줬기 때문에 이 위에다 약간 보충하는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펴지고 지금 요즘에는 어떤 기능성 화장품들이 많아서 제가 원하는 기본에 충실한 수분감, 촉촉함 그런 화장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좋다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탑재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노화의 첫 방지 단계 그 수분감 그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든든하게 미스트와 크림으로 제 기초 케어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 수분이랑 영양을 보충해주면 그 제 피부 장벽을 훨씬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휴대하면서 자주자주 수시로 써주면서 여러분도 환절기에 촉촉한 피부 함께 유지해 보실래요?